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내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사연이 하나 와서 그것을 읽어드리고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님. 저는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재작년 에스겔 사랑방에 친한 언니와 함께 찾아뵈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내려주신 커피가 얼마나 맛이 좋았던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날마다 저는 목사님의 날기세를 듣고 있는지라 매일 만나 뵙는 느낌이에요. 감사 또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고민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픈 이들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작년 3월부터 주변 사람들과 팀을 만들어서 중보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암 환자 또는 생명이 위중한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중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작년 4월인가부터 기도해온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요. 이제는 호스피스 갈 정도로 위중하세요. 그분 영혼 구원을 위해 지금껏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영접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듣기로는 크리스천에 대한 반감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병원에 계신 크리스천이신 간호사님이 그 자매님을 잘 돌보셔서 이제는 그 반감이 사라지셨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스스로 믿음을 가지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생명의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목사님,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뿐만이 아니라 시한부 판정을 받고 계신 환우분들,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억지로 전도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 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만약 그 자매님이 끝까지 예수를 영접 못하시고 돌아가시면 어쩌나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 것만 같아서 목사님께 질문 드려봅니다. 앞으로 많이 겪게 될 일이기도 해서 답을 꼭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기쁜 하루를 보내세요.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암 환우들과 보호자들을 위해서 벌써 작년 3월부터 이렇게 1년 남짓 중보기도 사역을 하신다 하는 얘기 참 감동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근데 1년을 이렇게 팀을 짜서 사역을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도는 하셨는데, 이제 막상 이제 임종을 앞두고 호스피스로 가신 분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 가진 분들에게 섣불리 복음을 전하면 도리어 반감과 또 역작용, 역효과가 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말고 못 얻을 때도 그냥 전하고 얻었을 때에도 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효과를 걱정하다가 오히려 때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저분은 잘못하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짐작하다가, 그분은 도리어 누가 복음 전해주기를 기다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역효과 걱정하지 말고,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고, 또 그동안 많은 기도를 했으니까, 그 중보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하실 때 조금 많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목사가 마치 설교 원고 준비하듯이 그 자매님에게 전할 말씀, 전도의 메시지를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연습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관계가 중요한데 그 호스피스 크리스천 간호사의 친절함 때문에 마음이 열린 것 같으니까 그 간호사님과 함께 협조를 구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기 전에 그동안도 안면이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또 사귐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찾아가서 먼저 만나고 복음 전하기 전에 그냥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접근을 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그동안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반감도 있고 그래도 죽음을 앞두면 사람은 다 영적이 됩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일 좋은 준비가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면 어떨까? 역효과가 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렇게 하면 큰 후회함이 없으실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끝까지 믿지 않고 가는 분은 안타깝겠죠. 그런데 전했으면 믿었을 텐데 괜히 내가 역효과 날까 봐 망설이다가 복음 전하는 때를 놓치면 그 후회는 더 정말 정말 후회 막급일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항상 힘쓰라 하신 말씀 생각하고 도전하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냥 무작정 가지 마시고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면 사람은 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우리 자매님의 그 진심과 그 마음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자매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기 생각만 하고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암 환우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1년 동안이나 팀을 짜서 중보기도 사역하는 귀한 자매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기도하던 자매님 중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호스피스에 간 자매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데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시는 말씀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상대방이 말씀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너무 염려하다가 받아들일 사람에게조차 복음 전하지 못하는 후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껏 중보기도 해온 그 자매를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 많은 역효과가 나는 것보다는 큰 효과가 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잘 준비해서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매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회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